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두 안건 모두 국회법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농산물 서비스 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9% 상승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